시즈 샐러드하고 그린 샐러드. 어. 토리. 기가 막히네. 고맙습니다. 우리 강훈아 고마워. 네가 픽해가지고 우리 편하게 했어. 많았다. 네 덕에 기가 막힌 대로 갔다고. 야 거기서 우리 그 어머니가 생일이어가지고 얘기 들었나? 어. 저걸 한거 잔치 뭐 이렇게. 어. 아 생일 그치 생일지 대접해 준다고. 똑같은 거 줬다. 거기도 그냥 껍질이 또 아니야. 아니야. 염소에서 양으로 바뀌었을 아. 뿐이야. 염소보다는 양이 조금 난것 같아. 좀 날 뿐이야. 아, 그래. 양이 훨씬 나. 아, 와 샐러드야 샐러드야. 잘 먹겠습니다. 야 맛있어. 몽골에 진짜 좋은 점은 양이 많아. 너무 좋아. 너무 맛있는데? 이게 어디야? 맛있다. 아이다야. 강원이 우리 다 먹고 나서 남은 거 먹으려고. 아니. 너 진짜 그러지 마. 빨리 먹어. 아니. 왜 그래 너? 아니 형 많은 거 줘. 아 여기 지금 바닥 냈어요. 형. 바닥을 내 그대로 내. 네? 아니 요즘 그 화면에서는 그렇게 보이지 않을까요? 강훈이는 어떤 음식을 좋아하는데? 보통? 저 그냥 치킨 피자. 아 치킨 피자를 좋아해. 포크 스테이크, 포크 스테이크. 아유 야. 오늘 치즈 씹는 게 너무 좋아. 이거 칠리 소스 같은 느낌의. 아 찍어 먹어 너무 맛있다. 만두인가? 만두다. 붕어빵이야? 붕어빵이야? 약간 그렇지 붕어. 그래. 전통 음식 같은데 그런가 보다. 동민 화이팅. 약간 퀘사디아 같은 느낌. 나도 약간 아 그런 느낌이에요. 아. 힘들 것 같은데? 잘라줄게 하나. 어 맛있어. 기가 막혀. 일단 야 육전이네. 맞지? 야 육전이야. 육전. 이건 뿌려야지. 고추도 다 넣으면 또 있잖아 단지로. 닭이야 이거. 닭이야 닭. 아 이거. 이거야 이거. 아 이제 좀 배가 부르네. 와 좋다. 간만에 이거 밥 먹으러 갈까. 그 이거 쌀 제대로 된 약간 꼬슬꼬슬 쌀. 너 이거 본드 붙어 있니? 붙였잖아. 너 혹시 가발이니 이거? 야 강훈이가 제일 궁금해하는 거야. 아, 그래? 물어봤어요 그래도. 어떻게 말을 펴도 안 떨어질 수가 있냐고. 뭐 김포 아니면 인천공항 이런 느낌이지 뭐. 우와, 이게 뭐야? 이게 뭐야? 이게 우와, 바람! 야, 진짜 도망가자! 야! 그러게, 진짜 말도 왜 안 떨어지고? 바람을 타잖아. 바람 방향에 이렇게 있으면 이게 싹 이렇게 오고 이쪽으로 이렇게 싹. 아, 결대로 타는 거야? 아... 야, 근데 이거 진짜 그렇게 해버리는 거거든. 20년 전부터 이랬던 거 같아, 그럼. 여기 진짜. 야, 훈이도 빨리 친구들 사귀어가지고 오랜 친구도 있었으면 좋겠다. 이미 끝났어. 이제 30몇 살이나 먹었는데 뭘.
형들이 있잖아. 야, 형이 나이 있어. 먹어 생기는 친구도 또 좋은 친구들이 있어. 그렇지. 야, 저는 항상 사람 색깔이 있어야 된다. 여기 지금 뭐 초록색도 있고 빨간색도 있고 노란색도 있지만 항상 잊어버리면 안 돼. 우리 정서를 가지고 가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. 야, 니네들 잘 찾는다 근데. 얘. 가져갈 수 있어. 아, 얘 단어도 왠지 알아? 진짜. 계속 같은 걸로 돌려막기를 하거든. 야, 어머니가 뭐 놓치고 가버리다 보니까. 야, 난 여기 병은 다 진지해. 다른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돼. 다른 데 가면. 나는 뭐 가르친 건 없어. 난 누굴 가르치지 않아. 애 손가락으로요? 아니 그러니까. 아니 기껏 달라 틀려 이거 얘기죠. 이거 한 3년 동안 고쳐놨더니 가르치고 가르치는 거는 아직도 못 고쳤어. 할아버지가 많이 가르쳤지 내가 이거. 저런 부분이 있단 말이야. 니들이 뭐 하다 보면은 뭔가 좀 이렇게 좀 뭐 긴장하면 몸이 이렇게 쫙 이완됐다가 쫙 수축 되는 것처럼. 서핑 얘기하다가 그러면 원래 다 이렇게 기류를 따라서 기류를 보면 야 기류는 공기 아니냐. 기류는 안 했지 이끼야. 했어. 했어. 기류야 조류. 진짜. 야 그거 안 했어. 조류. 운전하고 막 가는데. 딱 가면서 산에 탁 뭐 구름이 쫙 걸려 있는 거 보니 야 저기 해무가 해무는 알지 해무했어 뭐야 야 해무는 알았어 진짜.